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의사표시죠. 음, 75페이지입니다. 아, 제6장 의사표시. 중요한 부분이죠. 어, 일단 우리가 요 의사표시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는 저번 강의 때 음, 법률행의 해석에서 공부라고 온 거거든요. 어, 의사표시의 의사, 원하는 말을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다. 의의는 간단하죠. 이번 의사표시 구성 요소가 나와요. 어, 일단, 의사표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요, 요 의사를 우리가 효과 의사, 바라는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표시를 우리가 표시행위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다. 학설이 대립이 있습니다. 이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견해도 있긴 한데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76페이지 보시면 이 표시행위에서 표시행위 개념이 나오고 방식이 나와요. 일단 모든 의사표시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1번 해가지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의사표시를 다시 명시적 의사표시와 그 다음에 묵시적 의사표시로 나뉠 수 있고요.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침묵.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 목시적 의사 표시가 뭔지에 대해 생각을 좀해 봐야 되는데, 일단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 집 살래라고 했더니, 응 어, 내가 살게라고 얘기했다면 명시적 의사 표시예요. 근데 사겠다는 말은 안 하는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는 게 결국은 뭐죠? 사겠다는 뜻이겠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 표시예요. 아니면,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왜 입금했겠어요? 사고 싶으니까. 따라서 계약금을 입금하는 그 행위가 사겠다는 뭐가 되는 거죠?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요걸 우리가 묵 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계약금을 입금하거나 이런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침묵이고 이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것좀 주의하셔야 돼요. 교재 하단에 보시면 민법이 의사표시로 의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하단에 보시면 맨 밑에 침묵 등이 있다 해서 침묵이 예외적으로 의사표시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시험범위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침묵은 뭐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시면 의사표시 가한 이론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돼야 되겠죠. 만약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할 것인가?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표시, 표시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이런 입법주의를 표시주의라고 해요.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효과의사,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이걸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법률행위 해석이 떠오르겠죠. 그렇죠?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이 표시주의가 규범적 해석과 통하게 되고요. 요 의사주의가 무엇 들어갑니까? 자연적 해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표시주의가 원칙인 거고요. 의사주의 아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 의사주의가 예외인 거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가 예외예요. 재산상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한번요. 자,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표시주의, 예외적으로 의사주의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민법은 둘다 있으니까 절충주의인데 뭐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인 거죠. 자, 교재 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번 우리 민법의 태도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민법은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극단적으로 의사주의나 표시주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고 거래 안전을 해치지 한, 않는 한도 안에서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는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절충주의인데 뭐가 원칙이죠? 표지주의가 원칙이고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라는 걸 우리가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해가지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볼 게요 개념하고 법조문 읽어볼 거거든요.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는 속마음은 10원짜리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힘드냐? 엉어가 너한테 1억 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사 표시가 불일치된 거잖아요. 뭔지 알면서 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뭘 공부하고 있는 거냐면 거짓말을 했을 때 효과를 공부하는 거예요. 진이가 아니다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에 관한 효과를 공부하게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효과를 알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번 강의 복수입니다. 자,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을 지댔으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표시된 대로 이력을 줘야 된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 자연적 해석을 하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의사대로, 속마음대로 이억을줄 필요 없다.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다만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할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다.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법정을 읽어볼게요. 107조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요 진이 아님을 알고 했다, 이게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그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말하는 대로, 표시된 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의로 한다.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고요이 양,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삼자에게 태양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죠. 의의는 비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아니다를 아닐 빚자를 써서 비진이 표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또 허위표시, 거짓말인데 혼자 한다 그래서 단독 허위표시란 말도 씁니다. 근데 단독 허위 표시란 말은 거의 안 쓰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정확히 쓰거나 아니면 줄여서 비진이 표시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야 되고요. 3번.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해야 돼요. 몰랐으면 실수한 거죠. 그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 그건 착오예요. 4번. 표의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왜거짓말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진이안 의사표시는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첫째는 어, 판례를 공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례를 공부해야 되는데, 판례가 나와있죠. 이 판례가 은근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진이안 의사표시 진이 이 의사가 무슨 말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속에서 바라는 바, 아이고,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는 결국 뭘 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특정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문제 시험 문제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니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다, 그럼 뭐죠? X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우측의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 앞부분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뭐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는 하 표현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현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말을 사용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는 하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어,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몽둥이 들고 서 가지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어, 안주면 줘패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을까 봐 모서와 가지고 3만 원을 줬어요. 이것이 진이 아니의 사 표시냐? 요 문제인 거예요. 자, 아무 보죠. 자,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저는 그놈한테 진정으로 3만 원을 줄 마음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범위를 좁혀가지고, 3만원을 주는 그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원을 줄 마음으로 3만원을 줄 것이니까, 뭐가 아닌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전체를 놓고,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진정으로 3만원을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을 주는 그 특정한 의사표시, 그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음, 따라서 제가 진정으로 3만을 줄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무서웠던 어떻게 간에 3만을 줄 마음으로 3만을 준 것이니까 이것은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감 잡히시나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 감이 잡히시려면 계속 이것을 읽어볼까요? 판례.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거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 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 있다는 거죠. 이유는 진정으로 전체를 놓고 3만을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그 특, 준다는 그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따라서 강박을 이유로 재산을 준 경우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립학교 판례가 있죠. 1980년도 판례인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A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A라는 학교가 K라는 은행,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가 초과돼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가 그 학교 운동장이나 건물을 담보로 해서 어, 대출 음, 채무 빚을 <laughs>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만약에 학교 운동장이나 건물을 담보해서 돈을 이빠이 빌렸다가 못 갚아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억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을 담보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 한도금액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은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갑등 학교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에게 얘기한 거죠. 아이고, 김선생님, 갑선생님, 이번에 대출을 못 받아서 월급도 안 나오겠네. 뭐 이러시겠죠. 그래서 교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이 대출금은 다 어디로 갔냐면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원금과 이자도 학교가 다 갚고 있었는데 이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폐교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신청한 이 갚은 교직원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교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자신들은 대출을 받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신청했다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고 자신도 뻔히 알면서 했으니까 이 대출 신청행위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자 은행의 행동을 보면 이 대출금을 누구한테 직접 주고 있었냐면 학교에다가 직접 지급하고 있었다면 대출을 신청한 가백에 준 것이 아니라 학교에 줬다면 은행도 뻔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대출 신청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못 갚겠다라고 아, 갑 등이 주장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의사표시에 관련된 생각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값등 교직원 등이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뭐 학교를 위하든 어떻든 간에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신청한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고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함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 읽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니 의사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특정된 의사표시와 관련된 생각이다. 따라서 갑등이 진정으로 대출을 받을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 또 통정업회도 볼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효과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어, 이행해야 되고요. 이행하지 못했다면 안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번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자 넘겨 보시면 이제 핵심 판례도 나오고 어, 효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사례를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뭘 공부해야 된다고 사례? 그러니까 이게 음, 최근에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기보다는 의사 표시 가란 문제에서 지문으로 출제하는 영향이 많고요. 만약에 독자적으로 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그때는 사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사례 문제는 정형적입니다. 거의 뭐 똑같은 사례인 거예요. 자, 이런 거 하면서 해보자.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이 증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였다. 다시 말하면 증여할 마음도 없으면서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이전 등기해 줬지만 속으로는 의사는 증여할 마음이 없었을 경우에 문제인 거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 유효하다는 말은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니까 등기도 유효한 거고요.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효니까 증여계약이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을은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 왜냐하면, 또는 이거든요. 또는. 그러니까는,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알아도 무효고, 알수 있어도 무효잖아요.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을은 선의이고, and, 무과실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을이 모르고, 모르는데 뭐까지 없어야 돼요? 과실까지 없어야 진양인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겨야 되거든요. 원칙이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선이있고 거기다가 뭐예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데, 원칙의 경우의 수가 더 좁아요. 근데 이것을 왜 원칙이라고 하느냐? 입증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진양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을은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한 사실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양의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하니까,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에 걸주고 이것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갑이 표의자 을에게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비로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단 말이죠.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만약에 을이 원칙에 따라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우리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쥐고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소유권을 갖겠죠. 근데, 우리 알았건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여서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은 선이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악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감자표시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자, 병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는 선이 모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진 필요가 없고요. 또 앞으로 배우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는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 자신이 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려면 병이 악이라는 사실을 누가요? 갑이 입증을 해야 비로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평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머릿속에 원칙이 뭐예요? 유효하다는 것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제3자의 관계까지 공부했고요. 판례를 볼 겁니다. 이 <laughs> 판례도 시험 문제 몇번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 법이 자꾸 바뀌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건에서는 1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1년이 되기 직전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괄해서 사직서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정상 출근하는 거죠. 다음날. 이것도 1년이 넘으면 안 되니까 1년이 되기 직전에 일괄해서 사직서를 받고 그 다음날 정상 출근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1년이 되기 직전에 안내방송 나오는 거죠. 아, 총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날이 오니 한 번도 빠짐없이 사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고 다음날 먼저 정상 출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문제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사직서를 내긴 내지만, 다음날 뭐예요? 정상 출근이잖아요? 물론, 이 사직서 제출에는 명백히 의사표시가 불을치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근로자들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거죠. 근데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인데 누가 시켰습니까 상대방 측에서 사장이 사직서 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이 항상 상대방이 뭘 수밖에 없어요 아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무효 따라서 요 사직서 제출액에는 무효고 요 근로자들은 쭉뭐한 거예요 근속한 것이니까 사용자는 어, 사장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진의 아니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한을 읽어 볼까요? 판례 네. 좀 긴데. 자, 읽어 볼게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 표시에 해당하고, 전, 아,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철에 따른 퇴직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 근로자들은 쭉 근속한 것이니까 사직서를 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전형적인 판례입니다. 자, 다음 적용범위입니다.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수는 없을 테니까 진양의사 표에 항상 뭐예요?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하나 민법규정이 적용이 되고 효과는 항상 뭐합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어떻게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족법상 행위죠. 뭐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표시는 절대적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현한 민법이 적용되지는 않고요. 시험에 몇번 나왔던 것은 공법상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공법상행위에 대해서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판례입니다.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국가와 공무원,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죠.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교정이 적용되다. 따라서 항상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나와있네요. 대표의제 풀어볼게요. 갑은 증여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중 옳은 거죠. 1번 갑에게는 증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계약은 을의 선의 악의 관계없이 무효이다. X.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유효한 거죠. 2번 우리 계약 체결 시에가백의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르는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엑스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원칙에 따라서 진야 의사 표시가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이고 엔드 거기다가 뭐까지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죠. 이게 엔드니까. 따라서 우리 알고 선이란 이유만으로는 모른다는 이유만으로는 유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이 모른 경우에는 유효함으로 X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을이 알았으면 악이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수 있었을 경우 이게 과실인 거죠. 과실이란 말은 알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주의를 다했다면 가벽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수 있었다는 말은 과실이 있다는 얘기고요. 과실이 있으면 무효니까 위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이고 엔드 거기에다가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5번. 우리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이죠. 병이 전혀 모른데요. 선유래요.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무효든 유효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는 답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것은 뭐죠? 2번 질문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이, 이고 엔드, 뭐 해야 됩니까?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음, 다음 강의 때, 통정 어휘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